참 예수님, 오늘은 10월 25일 평화의 아침 인사드립니다. 묵상할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12장 39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주제는 매맞던 시절입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 이것을 명심하여라.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.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.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. 베드로가 주님,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?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? 하고 물었다.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.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. 행복하여라.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.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.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.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,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.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.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.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어릴 적 엄마가 집을 나서며 일 보고 올 테니 청소하고 숙제 다 해놓으라고 했습니다. 외출하실 때 몇 시에 집에 들어오실 건지 물어봤으면 좋을 텐데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엄마가 저녁에 오겠거니 하고 게으름을 피운 적이 있습니다. 쓸고 이제 걸레 빨아서 반도 닦지 않았는데 엄마가 들어오셨고 숙제는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. 엄마는 한 번씩 몰아서 저희 자녀들을 혼내켰습니다. 아버지가 일찍 아프셨으니 엄마가 훈육을 담당하셨습니다. 제가 엄마 말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저는 무릎 꿇고 등을 빗자루로 맞았습니다. 엄마는 저만 혼내킨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언니를 부르고 너는 무엇을 잘못했다며 혼내셨고 또 다음 언니를 부르고 또 동생을 불렀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모두 울음바다가 되고 엄마의 마지막 훈육을 들은 후 엄마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고 우리는 어제보다 또 조금 전보다 더 서로에게 잘하고 충실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. 잘못했기에 받아들인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부모님들이 매를 한 번씩 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깁니다. 1년에 한두 번은 긴장을 주는 것이지요. 우리가 성사를 보는 것도 자극이 됩니다. 반성하고 고쳐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니까요. 부모는 자식을 때리면서 매맞는 자식보다 더 아픕니다. 그럼 우리 매맞던 시절 기억하면서 오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준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행복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. 내일 또 만나요.